생선 모듬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입니다. 붉은색 참치살, 광어, 봉이살, 합꽁치, 무, 당근, 모순, 고추냉이, 오이, 레몬, 청 차조기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각 생선을 밑손질하시오 써있습니다. 생선은 나오면요 이렇게 껍질째 나오게 되는데요. 깨끗하게 정리해서 바로 횟감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돌려깎기 한 후 가늘게 채 썰어 사용하시오. 시험 보실 때 무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돌려깎아서요. 결 반대로 가로 방향으로 가늘게 채 썰어 무갱, 생선 밑에 까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당근 나비 모양, 오이 왕관 모양 장식하여 내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 당근, 오이 모양 만들어 제출하셔야 됩니다. 당근 나비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만드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신 후에 시험 보실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보실 때 깻잎, 무순 또는 청차조기 또는 시소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받으시면 바로 찬물에 보관을 좀 해주시고요. 참치는 생선 모듬에 생선 초밥, 참치 김초밥 이 세 메뉴에서 나오는데 받으시면 소금물에다가 담가 이렇게 해동을 해놓습니다. 해동이 된 후에 만약에 부드럽게 해동이 됐다면 면보에 감싸 물기를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선은 이렇게 놔두지 말고요. 껍질 제거하고 지저분한 부분 정리해놓고 접시에 놔두신 후에 다른 재료 선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생선 손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꽁치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 합꽁치가 반마리로 지급이 됩니다. 합꽁치가 이렇게 앞에 부리처럼 나와 있는데요. 합꽁치가 없을 때는 꽁치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머리 쪽을 받았다면 이 부위에 내장이 있으니까요. 내장 제거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살짝 이렇게 비늘 한번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 잘라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배 쪽에요. 배 갈라서 내장 제거해 주세요.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검은 막도 한 번에 미리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긁어서요. 그 다음 뼈에 있는 피 고인 거 지저분한 부분 다 정리하시고요. 그래도 지저분하다면 한번 물로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 뼈가 있습니다. 뼈가 가운데 있고요. 살 위로 올라온 거 이렇게 포떠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새장뜨기 하고요. 안쪽에 혹시 가시라든지 남아있는 막이 있으면 살짝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회나 초밥에서는요. 겉껍질을 벗기는데요. 끝부분에 살짝 칼집을 넣어서 껍질이 꽤 얇아서 잘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칼등으로 슬근슬근 밀겠습니다.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시고요. 껍질이 길어지면 끊어지니까 앞쪽으로 당겨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껍질 제거해주세요. 자, 그럼 가운데 까만 선만 남게 되죠.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껍질 쪽에 장칼집을 넣어주세요.
자, 준비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면보로 감싸서 물기 제거 해놓겠습니다. 자, 학꽁치 물기 제거하면서 참치도 수분 제거해서요. 이렇게 감싸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두 종류의 생선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썰지는 않았지만 못 먹는 부위 아니면 버릴 부위, 비가식 부위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접시에 놔주세요. 자, 도미이고요. 이거는 광어입니다. 사실은 가자미인데요. 시험 볼 때는 광어 대신에 냉동 가자미, 도미도 냉동 도미로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검은색, 하얀색 둘 다 가자미살입니다. 안쪽에 지저분한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나 내장이 있으면 자, 제거를 해주세요. 살 부스러진 것도 혹시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껍질이 항상 바닥에 닿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칼날을 비벼가면서 이렇게 슬근슬근 비벼줍니다. 그래서 껍질 제거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미입니다. 도미도 안쪽에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껍질 바닥에 놓으시고 슬근슬근 비벼서 껍질 제거를 해주세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도미와 가자미 색깔 구분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생선들도요 바로 포뜰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고 바로 면보로 감싸서 신선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만 해놓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채 손질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 돌려 깎아 보겠습니다. 무는 끊어지지 않게요. 칼이 살짝 비칠 정도로 슬근슬근 비비면서 또는 위아래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돌려 깎아주세요. 무가 완전히 길이가 똑같지 않으면 중간에 이렇게 짧은 부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부위를 깎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얇게 돌려 깎으시는 것이 모양이 훨씬 더 이쁘고요. 이 무게를 치다가 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지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같이 좀 붙여놓고 들어가시고요. 엄지의 한쪽 엄지, 칼을 잡고 있는 엄지는 중간쯤에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듬의 전체 모양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무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돌려 깎은 무는요, 한번 돌돌돌돌 말아서. 근데 두꺼우면은 이렇게 말다가요, 중간에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이대로 썰지 않고, 길이 반대로, 결반대로 말아서 썰겠습니다. 이때도 가늘게 썰어주세요. 물에 담가서 아삭아삭하게 그 다음 매운맛 제거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이 왕관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한 4, 5cm 정도 해주시고 길이로 반을 자르세요. 한번 반 자르셔도 되고요. 그냥 뭐 옆에 가장자리만 자르셔도 됩니다. 저는 반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4등분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C부분 자를게요.
자, 그리고 양 옆에 삐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높이가 한 0.5에서 1 사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홀수로 얇게 1cm만 남기고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오이가요 두꺼우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얇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오이 왕관 준비됐습니다. 그럼 같이 찬물에 담가 놓을게요. 자, 당근 나비입니다. 둥근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당근이 반쪽으로 나오면 반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역자가 되게 직각으로 먼저 모양을 이렇게 한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부분이요. 날개가 되는 거예요. 날개를 돌려가면서 칼집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굴려가면서 홈을 파서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나비가 모양이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하는 모양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쪽은 직각이고 한쪽은 동그란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편편한 부분을 바닥에 대고 아주 얇게요. 앞날로 슬근슬근 비벼가면서 0.5에서 1cm 정도 남기고요. 또 같은 두께로 첫 번째는 제가 자르다 말았고요. 두 번째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펼쳐졌을 때 부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붙어있는 부분을 위쪽에 놓고 그 다음에 직각이 기역자가 되게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옆에 더듬이 약간 굴려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위에서부터 살짝 반 정도만 칼집을 넣었습니다. 자, 그럼 벌려서 이 부분을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보통 두껍게 하셔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얇게 일식화를 다루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요 나비도 찬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자, 그럼 손질 안 한 재료 한번 손질해 볼게요. 레몬. 레몬은 그냥 슬라이스만 두세 개 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동이라든지 참치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자, 무순은 끝에만 정리해서 이따가 놔주시고요. 자, 그리고 시소나 깻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시소는 끝에만 정리하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깻잎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시소만하게 잘라서 물기 있으면 물기 제거해서 쓰세요. 자, 와사비 가루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물을 넣어서 개겠습니다. 조금씩 넣어가면서 너무 질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을수록 매운 냄새가 납니다. 찬물로. 자, 그래서 뭉쳐가지고요. 이따가 회 모듬에 담고 중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쁘게 모양을 해야겠다 그러면 뭐 나뭇잎 모양 끝에 뾰족하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밑에 만들고요. 칼날로 자, 이렇게 나뭇잎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회 자르는 거 말고는 준비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갱을 먼저 깔고요. 그 위에 깻잎 장식하고 회는 썰어서 바로바로 올리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채를 먼저 깔아 볼게요.
무게는 이렇게 물기 빼주시고 야채들도 부러지지 않게 물기 제거해주세요. 횟감이 4개라서요 4등분으로 놓고 돌돌돌 말아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4군데 담아주세요. 자, 무갱을 이렇게 4군데 놔뒀고요. 중간에 오이나 당근으로 이렇게 장식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깻잎이나 시소를 이렇게 하나씩 미리 깔아 놓으세요. 이거는 자, 그럼 준비된 회를 썰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광어입니다. 광어를 가장한 가자미살이죠. 자, 그냥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요. 살이 맛없으니까 쭉 당겨서 도마 쪽으로 오면 칼을 세워서 끊어주세요. 그래서 얘가 광어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게 껍질도 살짝 보이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깻잎 시소 위에 올려놓을게요. 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슷하게 떠서 끝에서 칼 세워서 끊어주고요. 껍질 부위도 살짝 보일 수 있게 준비해주세요. 아, 그 다음에 참치입니다. 참치는 1cm 정도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자, 학꽁치입니다. 학꽁치는 1에서 2cm 정도로요.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네모는 도미 사이사이에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생선 모듬이 완성되었습니다.